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Hold on to your dream. Oh, I know you wanna scream. Since the day you're born, you're just a flower on your own, waiting for the sun to blossom.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알리에서 아이폰 12 관련된 제품들을 막 계속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걸 하나 막 봤습니다. 일단 애플 공홈을 들어가게 되면 17만 9천원짜리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게 있어요. 맥세이프형 아이폰 12 혹은 아이폰 12 프로 가죽 슬리브, 색상은 새들 브라운입니다. 여기 설명 나와있는 게 되게 웃긴데, 맥세이프형 아이폰 가죽 슬립으로 아이폰 본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폰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냥 생폰을 가지고 다녀라. 우리 가죽 슬립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줄게. 네, 이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게 알리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풀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주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입도 채팅을 통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채팅으로 아 이거 사고 싶다 말하니까 아 몇 개 필요해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구매가 딱 한 개, 재고가 한 개 딱 열려요. 그래서 결제만 딱 할 수 있는,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네,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네, 스티로폼이 이렇게 쌓여서, 그래서 요거를 열면 이렇게 포장 박스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급하게 만들었나봐요. 보통 네, 박스 퀄리티에서 약간 애플 감성이 살짝살짝씩 묻어났는데, 근데 이거는 케이스 만드는 공장에서 네, 그냥 이렇게 배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오, 네, 가죽 슬리브 알리판입니다. 이렇게 스트랩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것만 있으면 아이폰 12 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케이스를 굳이 안 끼고 다닐 수도 있어요. 간지까지 더해지면서 말이죠. 다만 아쉬운 점이 네, 뒤쪽에는 사과 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카툭튀다 보니까 네, 카툭튀까지 고려된 설계된 네, 그런 제품입니다. 전면에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뚫려 있네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려면 보통 요렇게 요걸 해야 되잖아요. 요거 근데 요게 안됩니다. 그 소리는 이 애플에서 만들었을 때 애플워치나 아니면 에어팟을 사용해라, 네, 그런 무언의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폰을 넣고 여기를 살짝 들추면 여기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뒤쪽에는 맥세이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맥세이프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넣어봐야겠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쑤셔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네, 시간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거기에다가 카드도 넣을 수 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살짝 들면 여기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잘 들어가죠? 네, 카드는 이렇게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카드를 넣으면 여기 살짝 윤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카드는 한 장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겠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정도면 네,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뒤쪽도 괜찮고. 사용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카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빼주면 네,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넣을게요. 어차피 이 케이스에 관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폰을 이렇게 보관해서 다닐 수 있다, 그 정도? 보통 이런 제품들은 애플 공홈에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구경해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네, 알리에서 비슷한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구입하면 아마 저랑 똑같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파는 거는 애플 로고, 그 사과 마크가 있는 것도 팔고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맥세이프형 아이폰 12 혹은 아이폰 12 프로 가죽 슬리브 새들 브라운이죠.
네, 이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